영화를 보시고 비록 지금 할머님들과 함께 하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보는 시간만큼은 할머님들과 좀 함께 기억 여행이랄까요? 추억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영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빌면서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빌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제가 그동안 그렇게 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이제 좀 조금은 혈기 왕성하셨을 때 모습들을 이렇게나마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한 시간 내내 너무 할머니들 일상 너무 그냥 평범한 일상을 너무 재밌게 잘 보았고 그러면서도 또 할머니들이 느끼셨던 그 힘듦 그런 걸 너무 잘 볼 수 있어서 어떡해요. 괜찮아요. 너무 네, 이 시사회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영화랑은 다르게 실제 할머니들의 모습을 일상적인 장면 위주로 담아서 그 사람들의 접근도 쉽게 하고 또 피해자들에게 요구되는 이미지 같은 걸 관객들에게 좀 벗게할 수 있게 해줘서 좋은 영향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뭔가를 대가를 약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회피하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금방 잊혀지고 또 그것들이 다시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 할머님들의 일상적인 아주 소소한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서 더 여운이 짙게 남는 것 같고요. 이것이 그 문제 해결의 어떤 실마리로서의 영화보다는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시고 계시는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뭉클했던 영화였고 아주 크게 감동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뭔가 살아가시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뭔가 할머님들의 존재를 애써 제가 지우려고 하지 않았나. 그것은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겪지 못한 문제라서 그냥 회피하고만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할머님들이 계속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그냥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함께 같이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 쉽게 풀 수 없는 문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영화가 또 그런 문제를 풀고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할머니들과 함께 이렇게 힘을 보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할머니 이야기 영화 애움길 할머니와 함께 걸어주세요. 우리 할머니 이야기 영화 애움길 할머니와 함께 걸어주세요. 화이팅! 우리 할머니 이야기 영화 애움길 할머니와 함께 걸어주세요.